자, 여기에서 라오스에서 만난 가래입니다. 우와. 자, 관절 끝에 보이죠, 액체? 오, 나온다, 나온다. 가래 그 응박살 아프게 했던 그 독이 나온다, 이 친구도. 여러분, 아시아의 허파 생물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라오스의 에그박스가 왔습니다. 우와! 사마이디 에그박사입니다. 자, 저희가 온 이곳 라오스 산이고요. 저희가 산에 온 이유는요, 이곳에도 보면은 썩은 나무들 쌓여있는 그 폐목들 사이에 보면은 생물들 있잖아요, 곤충들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저희가 거기에 있는 생물들 한번 탐사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이한 도구도 있더라고요. 그 통도 준비했고요. 자, 라오스의 산을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라오스 산에서는요, 여기에 보면은 모기를 일단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야? 나는 라오스에 있는 물소라입니다. 반가워요. 오잖아, 자, 가자. 오는들? 가, 가. 너무 안녕. 자기가 안녕. 세게 쳐야죠.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거절이, 어? 아니, 공벌레, 어? 뭐야? 칼라 공벌레야! 공벌레가 일단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공벌레는요, 주로 회색깔의 우와. 공벌레잖아요. 이 친구 이제 라오스에 있는 공벌레 같습니다. 오, 라오스. 일단 줄무늬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나무를 하다 보니까 위협을 느꼈는지 공철을 몸을 말았어요. 자, 공벌레. 일단 여기 넣어보고요. 공박사, 이거 뭐야? 거미 아니야, 거미? 자, 오, 이 친구는 노린재. 근데 양박사가 보기에 굉장히 화려한 녀석들도 많은데 이 친구는 좀 밋밋한 느낌이네요. 손에 올려볼게요. 와, 뭐야? 왜 이렇게 커? 앞에 입이 엄청 약간 대롱이 있는 것 같아요. 거미랑 노린지랑 약간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다리는 지금 굉장히 길고요. 뭐야, 머리지 이게? 우와! 아, 말벌이다, 말벌 거. 와, 진짜 귀여운 거미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산안거미 있지, 용박사? 그 친구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등쪽에 뿔이 달려있는 뿔 산안거미 같네. 주황색 무늬도 있어. 와, 주황색 무늬도 있고. 산왕 산왕 라오스 산왕거미. 아, 라오스는 비슷한 듯 다른 그런 곤충들이 많아가지고 거미도 그렇고 재밌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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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광대 노린지 알지? 알록달록. 빛이 나는 노린재가 있는데 이 친구 한번 쏘인다. 까시다. 까시야. 하지만 괜찮죠? 와! 오, 색깔 보세요. 크기는 이제 성인 손톱 정도 되고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 친구 얼마나 광택이 뛰어난지 비단벌레 색깔 같고요. 양박사가 손으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잘 담으세요. 자, 그리고 옹박사. 찾았어. 제가 폐목 찾았어, 폐목. 가자, 가자. 들어가, 들어가. 딱딱합니다. 딱딱해. 자, 여기도 일단은 썩어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썩어 있는 나무가 있고 제가 확인해 볼게요. 와, 여기 보니까 일단 흔적이 있어요. 이런 흔적들, 흔적들이 있고. 아, 흔적은 있는데 이게 없네요. 왜? 뭐야? 부치 아니야? 아니야 이거. 킬 수도 있다 이거 박사. 잘 빨리. 뭐야 이거? 자, 방아벌레라고요? 자, 와, 보겠습니다. 근데 크기가 어마어마하네. 근데 크기 너무 큰데? 한국에서는 작잖아. 튈 수도 있어. 자, 방아벌레 특징이 그거죠? 뒤집었을 때? 어이? 방아벌레 특징이 뒤집어. 와, 보셨죠?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야! 우야. 하나, 둘, 셋. 거의 막 그 묘기처럼 몸을 튕기면서, 탁 소리와 함께 몸을 튕기면서 바로 일어나죠. 자, 일단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생물들을 만나봤습니다. 뭐 쌌어? 여기 뭐야 이거? 어디 쌌어? 어디 쌌어? 이거 뭐야 이거? 하얀 거? 막 오줌 싸버리고. 배설물, 배설물을 양박사 손에 싸. 이 친구도 그 나무에 즙을 갖다 먹나 봐요. 뭐야, 무시무시한 애들 뭐야? 제가 이 라오스 말벌을 잡았어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말벌이랑 완전 다르고요. 몸이 전체적으로 검정색인데 엉덩이 쪽 있잖아요. 엉덩이 쪽이 마치 여기는 무시무시한 독침이 있지라고 겁을 주는 것처럼 노란 색깔, 끝이 노란색이에요. 오, 특이하다 말벌이. 와, 엄청. 아니,
쏠 뻔했잖아. 어. 잡다가요? 어, 잡다가 내 얼굴까지 왔었어. 아, 라오스 말벌. 여기 보면은 지금 세 마리야? 응, 세 마리나 잡았어. 이 소리야, 맞네. 한꺼번에 일단 세 마리 잡았고요. 여러분들 말벌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여기 라오스에서도 무시무시합니다. 독이 있다고 해요. 아, 들어왔어요. 자, 일단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와, 무시무시합니다. 색깔 날개부터 가슴, 배 검정색이고요. 중간중간에 노란 색깔 무늬가 보이는데요. 얼굴이요. 와, 턱 보세요, 턱. 아니, 와, 침 나오는 거 보세요. 엉덩이 끝에 침 나오는 거. 자, 이 친구들 무서운 점은요, 거의 죽은 것 같거든요. 죽었는데 침이 나와 있습니다. 턱도 굉장히 강해 보이고 침도 뾰족하게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침이 굉장히 약해 보이잖아요. 저기 쏘이면은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도 이 친구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들고 있는 그 독이 얼마나 강력한지 약한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는 사실. 자, 그리고 라오스에 있는 귀여운 잠자리. 색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고추 잠자리, 꼬마 고추 잠자리 있잖아요. 그 친구랑 비슷한데 크기가 굉장히 작고요. 와, 배 부분도 얇아요. 날개도 붉은색, 배도 붉은색, 그리고 눈, 얼굴. 레드, 라오스 레드. 고추 잠자리. 정확한 이름을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왜냐면은 라오스에서 생물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요. 지금 한번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라오스에서 만난 가래입니다. 지금 굉장히 잘 날기 때문에 일단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색이 진짜 엄청 이뻐요. 그게 하늘소 있잖아요. 하늘소 같은 느낌도 나고. 우와. 자, 관절 끝에 보이죠, 액체. 오, 나온다 나온다. 가래 그 응박살 아프게 했던 그 독이 나온다, 이 친구도. 자, 이 친구에 나오는 이 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관절에서 나오는 독 때문에 응박살 그때 흉터를 안고 살게 됐잖아요. 네. 이 친구 크기고 작지만은 이런 독성 물질이 나오고요. 이 친구 독성 물질이 노랗네요, 노래. 그리고 진짜 검은색이었던 우리나라 가래와 다르게 색깔이 알록달록. 역시 라오스 온 보람이 있습니다. 잘 가라. 겁먹었어, 겁먹었어. 크기가 일단 좀 작고요. 이 친구도 독을 내뿜단 사실. 사라집니다. 와, 일단 화려한 가래. 자, 지금 위기상황. 띠용. 자, 무슨 상황이냐면은 저희가 저기 일단 지나야 되거든요. 저 길을 지나야 되는데 앞에 여기가 물소들의 휴식 공간이에요. 물소들의 휴식 공간이고 저기 목욕도 하고. 와, 뿔 보세요. 무시무시한 물소들이 저희가 지나가야 되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 야생 물소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키우고 있는 물소인데 저기 이제 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하고 있는 거. 쳐다보고.